네, 안녕하세요. 네, 채널A 이상훈입니다. 아, 비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후보님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달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이어서 또 탄핵과 관련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답에는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그 죽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1월 달에만 1300명, 연간 15,000명을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다가 진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만큼 이 사회가 엉망인 것입니다. 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정말 죽음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살 수가 없으니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이 할 일입니다. 이 탄핵에 O냐 X냐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할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일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파괴하다 보니 또 국가 공동체 존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외교나 평화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서 결국은 외교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니, 민생 위기, 경제 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왜 탄핵에 X냐 O냐를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이 절절한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주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나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또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재 이
민생, 경제, 외교, 안보의 위기를 넘어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또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